옛날에 제가 스타트업관을 봤는데 알고 케어란 스타트업이 매우 비슷한 기기를 선보이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. 이제 제가 거기서 똑같은 게 대기업에도 있던데 그랬더니 안 그래도 많은 관람객들이 유사성을 하고 있어서 자기도 답답하다. 근데 이 알고 케어 대표가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에요. 이 친구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. 1년 반 전에 자신의 기기를 롯데에 시연하면서 협업하려고 하다가 안 됐다 해서 기술 탈취를 주장하고 있어요.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니까 뭐 이런 건 정말 잘 아는데 이렇게 희생당하는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많다. 어차피 진실을 증명할 길은 없어. 하지만 여론을 등에 업는 쪽이